아빠가 그거 투자를 해서 뭘 하고 한다고 하는데 투자부터는 없고 아니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그거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제품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잖아.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지.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57, 58까지는 괜찮아. 한 1, 2년 사이는 괜찮다고 반짝하고 아빠가 처벌해야 돼 이거를. 왜? 어? 또 안 맞아 또? 어 아빠 사기꾼 되니까. 사기꾼? 어. 원래 사기꾼 기질이 있지 않나? 아니 근데 그거 하면 사기꾼이 된다고. 그거 하면? 어. 그럼 여기저기서 소송도 들어올 거고 이것저것 왜? 이 사람이 흘러온 거랑 같이 저 물처럼 이렇게 흘러서 같이 왔잖아. 어. 그게 포괄적으로 같이 쌓여지니까 그래서. 그래서 빨리 치고 나와야 빨리. 이것은 합법적으로 응. 그 승인을 받은 회사인데 사기 칠 것이 어. 뭐가 있어?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빠가 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. 이게 뭐래요? 어? 그래서 그래. 부동산은 나하고 안 맞나? 아니 맞아. 부동산도 맞아. 그리고 웬만한 땅 보고 뭐 보고 다 볼 줄 알잖아. 어? 근데 재미가 없네. 재미는 없지. 무엇을 해야지? 나는 원래 연예계 쪽에 응. 유튜브 사진 작가나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어? 유튜브 이런 거 돌리고 유튜브 미디어 좀 구상을 하는 거 있는데 그쪽으로 갈란가? 응 미디어 내 미래를 작가, 이런 뭘로 거. 지금 해야지 노후가 걱정이구만. 주로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자연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아빠는 그러면 사진 작가를 하던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걸 찍던 그런 게 맞아 아빠 원래 타고난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맞아.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거는 부로 주가 아닌 부 어? 그 다단계 이런 거죠? 응 부로? 응 사이드로? 부로, 어 갖고 가야 되는 직업인 거 어? 주 원래 갖고 가야 되는 직업이 아빠는 작가님 같은 스타일인 거야. 그걸 해야 심신의 평안도 찾을 거고 그래 글을 써야 돼? 응 어? 글을 써? 쓰고 싶은 건 쓰지. 여기저기서 영감이 떠오르면 쓰긴 하겠지. 어, 근데 아빠는 그런 쪽이 더 잘 맞아. 책을 내가 이제 구상하는 건 있지. 책을 쓰는데 주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컨셉은 성공행위나 사랑 이런 컨셉을 주로 내고. 사랑은 아닌 것 같다. 아니 내가 사랑 못해도 코치는 잘하지. 그러니까 좋지. 그건 아닌 것 같아. 사랑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예술적인 거에. 그런 쪽으로는 맞다 그래. 갈 때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그 안에서 작가를 한다고 한들 뭐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시가 됐던 뭐 이런 쪽으로 짧고 굵게 응? 아빠는 그렇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.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아니야. 남들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생님처럼 응? 직성이 그렇다고. 그러니까 그 다단계를 하게 되면 선생님처럼 응. 강의도 해야 되고 하고 응. 딱 맞잖아.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야지 제품을 팔고 뭘 하고 강의할 때도 너무 뻥튀지 말라고? 어 그런 거 안 돼. 아, 뻥이 너무 심해? 어 뻥 너무 심해 아빠는. 내가 왜 그러지? 어? 타고난 거야 그건. 타고났어. 어 나는 그 정말로 뻥이 심은 거 아니 뻥이라고 생각을 안 해. 남들은 뻥이라고 생각나 몰라도 나는 당연히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웃기는 상황이지만 난 수출업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. 응 맞아. 돈은 이따가도 없는 거고 바람 따라서 구름 따라서 오는 건데 응 그러는 건데 그거에 플러스 아빠는 아까 말했잖아 남들이 하면은 괜찮아. 어? 내가 문제돼. 아빠가 하면 이거는 사기야? 사기야. 어 사기가 아닌 걸 가지고 해도 자꾸 그렇게 봐. 아 뭐 전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말도 그렇게 하고 아빠가 그렇게 질질 흘려가면서 말을 그렇게 해. 어. 그 타고난 것을 어떻게 고치도 못해. 그러니까 그걸 강연 뭐 강연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좀 줄여서 해. 어. 어? 그거를 높이 막 사지 마.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야. 아 분명히 이 사람이 내가 안 한 말까지 다 섞여져서 다 그렇게 돼. 말의 기술이 너무 좋은 것도 아빠한테는 해가 된다 이 말인 거야. 그렇지. 말이 그 원래 사기인가. 눈빛이 보통이 아닌데. 누가? 내가요? 눈빛이 보통이면 안 되겠죠. 보통. 그래서?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면 괜찮아. 아빠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거든.
사기 치고 응? 사는 사는 게 부드러운. 아니 말을 많이 하는데 사기 안 치고도 말 많이 할 수 있잖아. 부드러운 사기를 쳐야 돼. 어. 응? 부드럽게 사기는 말고 그냥 있는 대로. 사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저 사람 혹하게 만드는 거 사랑합니다 어. 라는 게 사기 아니야? 그거 사기 아니냐고? 사기 아니지 왜 사기야? 아니 사랑합니다 근데 응. 막 그럼 사랑합니다 고객님 걔네는 다 사기냐? 걔네 사기 그 근데 아빠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더라도 사기야? 어 그거에 아빠가 하면 사기야 조심해야 돼 아빠는 그러니까 나는 그 언제 특히 그런 다단계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 제작을 언제 만나?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아니고 내년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. 정말 사랑. 새로운 곳에서 새 사람이 들어오기는 해요. 새 사랑을 하고 싶은데. 말년에 이제 와서? 뭐 왜? 그동안 뭐 했어?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. 아빠가 말한 사랑의 정의가 너무 큰가 보다. 그런가? 아니 그리고 나는 여복이 없잖아. 알아? 여복이 없는 거 아니냐고? 그거 아빠가 알고 있네. 아니 보이냐고. 그러니까 아빠가 알고 있잖아. 여... 아빠는 아빠한테만 다 맞춰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아빠가 어? 나랑 같은 이렇게 돼서 애인이라고 난 아빠 안 만나. 피곤해. 뭐 자기 혼자만 막 낭만적이고 자기 혼자만 내 위주적이고 되게 프리하고 막 이래. 아닌데. 다들 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 보여. 거기다 고지식하잖아. 그래서 싫어. 어? 고지식 하면서, 풀이 하면서, 밖에 나가서 그런 거 딱 맞아. 호인이야, 호인. 젤로 싫어, 호인. 집에 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.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뭐야? 그게 단점인 거지. 사람들한테 잘해줄 사람한테는 잘해. 그리고 잘해줄 사람한테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진 않잖아, 또. 그렇지.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가야 잘해주고. 그건 뭐, 보통 사람 다 그래. 보통 사람 다 안 그래. 마음이 안 가도 잘해줘. 어. 마음이 안 가도 불쌍해 보이면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. 어? 그리고 저 사람은 남 부러울 게 없어. 근데 그런 사람도 뭐하러 잘해줘. 잘 안 해주지. 그러면 앞으로도 죽으라고 살아야 돼? 응. 사람 볼 눈, 사람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. 다 내 마음 같지 않아. 사람 보는 눈이 없나? 절반은 감긴 것 같아. 원래는 아빠가 30대, 40대 초반부터는 되게 눈이 되게 강했어. 사람 볼 줄 알고 진로 선택을 하고 뭘 하고 가는 그 길이 현명하게 잘했는데 지금 다 그 어디로 가는 거 없어졌어. 뭐 때문에 그랬을까? 다 눈 감고 이러고 있어. 그래서 다시 눈을 떠야 되는 시점이 오기는 왔어 지금. 그러니까 살 때가 돼가기는 해. 아니 이게 내 이게 노후의 그 비참한 노후는 아닌가? 비참할 수가 없어. 비참. 응,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건.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. 그거는 그냥 그건 누구나 다 그래 365일 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근데 그랬다가 또 괜찮아지지 않아 응? 왜냐면 신가물이라서 가물이 높아 나처럼 이렇게 앉아서 무당은 못해 어? 왜 웃어 자꾸 무당은 보면 무당을 어떻게 해 내가 그러니까 무당은 못하는데 직성도 세고 강해 뭔 말이야 신줄이 강하다고 신줄이 아 신줄 빌고 살아야 되는 빌어먹으려고 할지 몰라? 빌어먹을 놈 팔자가 그거였구나. 어, 이게 빌고 산다. 빌고 산다 팔자다. 그래서, 에이, 빌어먹을 놈 팔자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. 응? 빌고 살아. 빌고 살면 살수록 내가 사는 게 좀 더 편안해지는 사람. 응, 아빠 팔자가 그래. 그럼 무엇을 해야 돼? 그것도 사기네. 그쪽으로 가면 나는. 왜? 사기꾼 된다고? 응, 그렇지. 그러니까, 그래서 아빠는 무당 체질이 안 되는 거야. 사기꾼일까봐. 그래서 그런 거니까, 그런 쪽으로는, 아닌 거고 지금 아까 하려고 했던 거 그것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아. 내가? 응. 정말 나 외롭거든.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. 진짜 외로운지 내가 보이나 몰라도 응. 정말 외로워. 그러니까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. 근데 사람을 별로 이렇게 그냥 다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지 응. 다단계나 이런 게 다. 응. 그렇게라도 사람이 있으니까 좀 덜 외롭게 사는 응. 거. 응. 아 사람이. 아예 없어봐. 창살이야 창살 세상이 모두 다. 그래서 더 힘들어지. 택시는 어때? 사고는 안 나겠어? 그것도 뭐. 오래 할 것 같진 않다. 내가 보기에는. 근데 11월 수전에 들어가면서 조금 불안은 하다 그래.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뭘 10일 걸던 뭐가 됐던 그냥 그러려니 액땜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 올해는. 싸우면 싸우지 말고.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. 응?
그러면은 내가 물어야 돼. 다 그거를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괜찮아. 그리고 지금 뭐 채권자들의 그 압박은 너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은 있으려나? 아니 그거 소송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1달러 정리는 된다. 근데 아빠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내달 다음 달 가서 무슨 검병 얼굴에 좀 까만 남자가 있어요. 머리가 남자. 짧아. 키도 좀 작고. 그런 남자가 하나 있다 보인다고. 근데 얼굴이 빨간 건지 검은 건지 그런 남자가 하나 보여. 그 남자만 좀 잘 달래라 그래. 그러면 일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겠다 그래. 그 남자가 뭔 남자지? 아씨 그럼 아빠 주위에서 찾아봐야지. 없는데? 뭐 하고 오늘 여기서 나간 다음에 찾아봐. 그런 남자 하나가 보여. 그 남자만 조심하면 괜찮다 그래. 뭐 그 사람은 나하고 싸울 일 있나? 싸울 일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좀 이걸 확장되게? 크게? 안 좋게? 안 좋게? 응. 안 좋게 내가 하니까 그 사람만 잘 달래놔도 괜찮다 그래. 그러고 나면 올해 수전에 소송이 들어왔던 뭐가 들어왔던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갈 거다. 내년 가서는 그런 고민들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 할머니가. 아. 응.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. 응?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난 그러니까, 아니 아 몰라 아직 내 말 좀 들어봐. 나오는 대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대. 귀천이 없는데 아빠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 사주에 뭐 내가 타고난 살이 역마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빠 자체가 한 곳에서 이렇게 있어라 못 있을 것 같지. 아빠 있을 수가 있어.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아직 낚시꾼이 되든 작가가 되든 뭐가 자연하고 같이 살아라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. 어? 그런 사람인 건데 그 환경 속에서도 아빠는 어떤 환경을 갖다 줘도 아빠가 거기서 다 이겨내고 살 수가 있다고. 근데 아닌 환경에서도 아빠는 살아나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거지. 근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나한테 닥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제껴버려 그냥. 그럼 돼. 응? 내 촉구를 믿고? 응. 어? 응. 부당은 안 돼도 사기꾼은 안 돼야지 그치? 사기꾼은 아니지. 내 성향이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. 에이 말이 너무 부황부황하잖아. 근데 그것도 사기하고는 다른 문제지. 그러다 보면 그렇게 걸려갔지. 말 한마디에 관제가 괜히 생기가니? 말 시작이야. 뭐든. 근데 그게 지금 걸려. 혹시 여기서도 직원 안 뽑아? 응? 응? 여기서? 응. 직원 안 뽑아. 나 좀 뽑아. 왜? 내가 뭐 운전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? 좀 뽑아. 아니 난 여기서 여기서 손님만 보지 일을 잘 안 하니까 직원이 필요 없어. 서울에 있으니까. 응. 그래서 그래. 서울로 가면 되지.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래? 이것도 이런 줄이 강해서 대신 이걸로 눌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아빠는 그거하고도 거리가 멀어. 우리는 구땅에서 살아야 되고 기도터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잖아. 응? 그래서 그거에 또 숨 막혀.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?